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46 갈까요? 46 한번 갑시다. 정리되는 동안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드쇼는 이 핫토이나 이런 반다이, 킹아츠 제품들과 다르게 스태츄입니다. 스태츄라는 얘기는 안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안 움직이는데 얘네들도 6분의 1 사이즈 스태츄가 있어요. 6분의 1 사이즈 스태츄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게 4분의 1, 이제 쿼터, 얘랑 비슷한 그때 보여드렸죠. 데드풀. 사이드쇼 데드풀 이렇게 총 피하는 거. 걔가 거기 4분의 1 스태츄에 프리미엄 포맷이라는 그런 제품이에요. 프리미엄 포맷이 있고 매켓이 있어요. 프리미엄 포맷은 100만원 이하 이런 것들은 프리미엄 포맷이라고 하고 100만원 이상 되는 건 매켓이라고 하는데 같은 4분의 1 사이즈지만 매켓이 비싸요. 그래서 그 매켓은 보여줬던 타노스 그것도 타노스는 매켓 데드풀은 프리미엄 포맷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보다 높은 게 이제 2분의 1 사이즈 바로 레전더리 스케일이라고 불리는 2분의 1 요것도 이제 레전더리 버스트가 있고 흉상 버스트가 있고 이제 전신상이 있고요. 또 사이드쇼 1대1도 있어요. 1대1도 버스트가 있고 흉상 가슴까지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2분의 1 사이즈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조심스럽게 살짝 옮겨야 됩니다. 이거 쓰러지면 안 돼요. 이 방송 뭐 재밌자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새로 이렇게? 그렇죠. 아니요. 얘 너무 좋아요. 괜찮아. 자 여러분 요거만 좀 치우고 나머지는 뭐 잡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이거 10만 구독자 이벤트 할 때 모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열어 보겠습니다. 두둥두둥 갑니다, 여러분. 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큰 박스도 잘 안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좀 열어주면 좋고요. 자, 일단 눕힙니다. 눕혔을 때, 살짝 침착해. 침착해.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어요. 피디님 얼굴 다 나온다. 네. 데프콘 아니냐고. 네, 데프콘 아닙니다. 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좀 가라만 했죠. 아, 원래 리듬도 잘. 아, 자. 됐어요. 자. 갑니다. 뭐가 삐져나오네요. 오, 땡큐. 330만원 질러줘서 땡큐. 네, 써있죠.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사이드쇼만의 스티로폼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도 뭐 환경을 생각해서 스티로폼 안 좋습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자, 피디님 미안해, 한 번 더 도와주세요. 아, 이것도 까야 돼. 아, 감사합니다. 됐어. 나왔어.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뒤집으면 되잖아? 야, 정신 바짝 차려. 이거 깨지면 큰일 나요. 사이드쇼 거는 스태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기 뒤집거나, 이렇게 나오세요. 탈탈 털면 안 돼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사이드쇼는 여기, 이렇게 마크가 앞에 있는 부분이 위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없잖아요. 이건 아래 거예요. 어시지 않다, 이런 것 같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뭐 꽁치 뭐 오징어 아닙니다 지금. 네, 수산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아니에요. 자 일단은 맨 위에 부분부터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도 이거 너무 언박싱 해보고 싶었어요. 엄청 열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열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야 왜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열어? 이거 딱딱 열어줘야지. 나만 봐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마크 46 11호 버전이죠. 저 아이언맨 이렇게 설명서네요. 뒤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판부터가 엄청 큽니다. 뭐야 밑판이. 위는 이렇게 되어있고 아래쪽은 얼어서 11호 아이언맨 이렇게 써있죠. 요걸 이제 바닥에 일단 내려놓고요. 그리고 1층에는 이게 뭔가요? 아이언맨의 팔.
일단 왼팔이 들어있습니다. 왼팔 다 빼놓고요. 위에가 약간 부족분들이구나. 오른팔 들어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오른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부터 가죠. 몸통이 일단 먼저 나와야 되니까 몸통 갑니다. 자, 대충대충 하는 거 같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겁니다. 여러분 열어봅니다. 자, 뭐 있어? 나쁜 자에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피디님이 더 안절부절 못하시네요. 네. 자, 하체 나왔습니다. 하체. 우와! 우와! 국립방방! 국립방방! 우와!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잠깐만. 일단 위험하니까. 우와! 꽂혔어요. 자, 꽂혀서. 가운데로. 자. 자, 여러분들, 일단은. 하체 나와줬습니다. 하체가 우와 이거 와 이거 못해.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잠깐만 12분의 1이랑 비교해서 이거 뭐야? 오늘 뭐? 이거 뭐야? 아 몸통이네요. 몸통. 우와 몸통을 여기에 설치하겠습니다. 몸통을 여기다가 네. 다 이렇게 꽂게 되어 있고 얘는 아마 자석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자석으로 좀 보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살짝 탁. 살짝 탁 걸리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팔 오른쪽 끼웁니다.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 일단 접합이 되고. 자, 왼쪽으로. 오, 아이 멋있어. 이거 다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얘도 뭐냐? 아니 도자기 저기 있잖아요. 도자기 쪽으로 가세요. 아, 요거는 마크 46이 이제. 그렇죠. 여기 어깨 장갑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석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아우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이게 약간 그 자석 느낌이 있어요. 자 반대편 장갑도 얼굴 아싸 아싸 기다려. 우와 이렇게 해서 댓글 보이냐고요? 다 보입니다. 예, 아 내 동생보다 크다고. 자 요거는 가깝게 좀 보여드릴게요. 되면 여기 어떻게 불이 들어올까요? 한번 켜볼까요? 불을 짜잔 뭐야? 깜짝이야. 불 들어와요. 조명이 밝아서 들어오죠. 아하! 아하! 그렇지! 이게 자석이잖아. 자석이 좀 세긴 세지만 그래도 이게 탁 붙긴 붙는데 위험해. 오른손도 한번 켜볼까요? 오른손으로. 와! 불 들어옵니다. 와 지금 여러분들 2700분이나 보고 계세요. 내가 뭐 니글니글 할 때도 이 정도 인기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딱 자석처럼 이거 보세요. 보여주세요. 자석처럼 이렇게 여기다 그냥 딱 대면 쏙 빠져요. 보이세요? 소리가 좀 들나? 이렇게. 근데 이게 아무래도 꽂는 게 아니고 자석으로 이렇게 살짝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좀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어디 이동할 때는 손을 좀 빼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들도 여기에 자석이니까 붙겠죠. 아 여기 붙네요. 아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갑이 이렇게 딱 붙습니다. 자 가슴. 이건 이제 가슴 아크릴이고 이렇게 가슴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크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앞에 나와있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비교하면 거의 뭐 사람 몸통만 해요. 예. 불이 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방금 꺼지고 딴다라단 아크리에커 마크 46 들어갑니다. 얘도 자석입니다. 확실히 옆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약해요. 드디어 대망의 헤드! 아 헤드콜! 아직 못 봤어요. 헤드콜 못 봤어요. 아 일단은 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헤드가 여기 마스크가 안 들어있어서 모르겠어요. 우와, 자, 황금빛이 막 장난 아닙니다, 이거. 와, 어떡해. 자, 요거까지 불 한번 넣어 켜볼까요? 자, 이제, 불이 안 들어. 설마. 다 됐어, 불만 들어오고. 됐어. 아, 됐어. 이야. 자, 일단 가슴에 아크릴도 불을 켜고, 자, 불을 켠 채로 한번 보여드리면 불 한번 들어오고요. 아, 나 지금 신났어. 나 지금 너무 신났어.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여기 켜서 얘도 눌러주면 불이 들어오고. 자, 여기서
물이 들어온 채로 자 마지막 마스크를 끼우고요 완성! 지하철은 여러분 아이언맨이 너무 커요 이거 뭐 어떡할 거야 불 한번 닦아주세요 불 여러분 좀 안전됩니다 우와 멋있어 어떻게 전체 도둑 아 지립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와 이거 허벅지 우와 이거 어떡할 거야 웬만한 우리 나 내 조카보다 큰 거 같은데 내 조카보다 큰 거 같은데 대박이에요 자 물 다시 켜주시고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와 이거 어떡합니까 나 어떻게 이거 사이드쇼까지 하면 어떻게 해야 진짜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데 일단 몇 cm 한번 재볼게요 92cm 정도 되네 92cm 요 정도 요 정도잖아요 그쵸 요 정도 네 요 정도 보여드리면 아 이렇게 92cm 정도 이게 사이드쇼 마크 43도 있고 마크 7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실제로는 처음 봤는데 얘네들은 좀 서 있어 그래서 좀 더 커 이해되시죠? 얘는 살짝 구부리고 있잖아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서 조금은 키가 좀 작을 수 있는데 왜냐면 무릎 많이 구부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전진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보시면 와 이거 뒤태도 보여주고 싶어 뒤태 미쳤다 어떡하냐 이야 이거 공기 빵빵한 거 봐 아 멋있습니다 진짜 이거 나 진짜 이거 사기 잘했다 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나 감동에 막 그 쓰나미가 막 몰려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실시간 1등이라고요? 왜? 오, 그러면 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우후.